2014년 10월 21일 전국 회로군 17일부터 19일까지 콘서트를 했는데 방탄소년단 저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기분이 매우 좋다. 콘서트를 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일단 준비하면서 다른 아티스트 분, 가수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콘서트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콘서트라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서트를 하게 해준 아미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에피소드 1, 3 콘서트가 남아있는데 그 전까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겠다.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하겠다. 그리고 꼭 그때는 더 발전되고 멋있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연습을 했으니까 가수를 꿈꾸고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의 뭔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그만큼 꼭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첫 콘서트라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시는 가수분들이 많은데 왜 안 울었냐면 일단 콘서트가 너무 즐거워서 눈물 흘릴 수가 없었어. 슬픔, 뭐 감동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제 너무 즐거워서 눈물을 안 흘렸다.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다. 그렇다. 아무튼 그렇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 2014년 10월 21일 방탄소년단 전국의 로그 끝.